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또 다른 증세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. 최근 청소년센터에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우울증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.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문 열어가지고 제 수업하면 엄마가 들어오고 계속 지켜보니까 그게 좀 불편해요. 코로나19로 세 달 가까이 집에만 있어야 했던 아이들. 지난달부터 단계적 개학을 했지만 학교의 분위기는 예전과 다릅니다. 방역을 위해 일부 학교에선 쉬는 시간을 5분으로 줄였고 점심시간마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. 급식실 책상에 아크릴 반납두고 거기에서 한 칸씩 떨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지나가다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밥 먹고 얼른 교실 올라가라고.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걸려온 상담 전화 가운데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.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54% 이상 증가했습니다. 올해 전체 상담 내역 가운데서도 우울과 불안감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.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은 일시적 우울감 등 정서 조절은 심리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상담 요청을 권합니다. 지역센터나 찾아가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. 청소년 전화 1388을 또 눌러서 상담을 언제든지 신청하셔도 됩니다.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일상 속 방역 못지않게 청소년들의 심리 방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.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.